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. 아까 메이크업샵에서 본 거 같아. 아 그래요? 네. 어디서 하셨나요? 그 신사동에? 네.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. 그래서 아까 촬영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. 저는 먼저 와서 하고 있으니까 벌써 보셨네. 어떻게 저분 저랑 같이 해갖고는 쌤한테 쉬쉬쉬 이러고는 어떻게 해갖고는 다른 데 같으면 안녕하세요 저 저도 촬영한데 이렇게 인사하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긴장되니까 기가 막히게 연대도 있었나 보네요. 메이커. 그러게요.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그 멀리서 딸 엄마잖아요. 아들 엄마하고 틀려요. 이렇게 틀리다니까. 저 조금 자존심 상하려고 그래요. 어떻게 하면은 아들 부모님한테 잘 보일까 해가지고 새벽까지 메이크업 갔더니 아들 엄마의 여유가 저거구나. 내가 그랬다니까요. 딸 가진 어머니분들은 굉장히 나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들 가진 엄마들은 조금 좀 편안하게 해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전 딸이 없기 때문에 따님을 두신 엄마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.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? 네. 서울. 서울이요? 그 반포에서 왔어요. 반포. 반은 서울이 빼분이시네. 저쪽이 그 남자. 그런가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딸이 더 정리 여자가 5대 5에. 예. 근데 저희는 5명이에요.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. 이쪽에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위안이 됩니다. 진짜요. 마음이요. 푹 놓였어요. 그 전까진 살떨렸거든요. 다행이다. 5대 4여서. 참, 사람 마음이 이래요. 간사하게, 간사하죠. 저는 당연히 이렇게 내 사람 이렇게 그 짝수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정관념을 깼잖아요. 세상에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. 근데 특히 더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의 인연 문제는 그거는 하늘의 뜻이지.